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스매싱의 왕자 허동영 코치님과 함께 윤재원, 김동욱 선수를 상대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. 아직까지 경기에서 템포 조절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온 힘을 다해 때리고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밖에 없습니다. 언제쯤 저는 여유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요? 그럼 준자강 최상위권 선수들 사이에서 허덕이는 제 플레이와 어떻게든 커버하려는 동영 코치님의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.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. 빨리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물쭈물하다 실점하고 말았습니다.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상대의 헤어핀을 견제해 줍니다. 수비는 네트 앞 상대 선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때려야 되는데 스트로크의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. 커트를 잘 놓고 들어갔지만 이해하기 힘든 플레이로 실점했습니다. 직선 중간볼이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황제 레슨 때 배운 빨리 들어가면서 압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운 좋게 통했습니다. 이제 대각선 수비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오랜 몰빵 경험으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때렸습니다. 월척입니다. 드롭을 섞는 걸 보니 조금씩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플레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황제 레슨 때 배운 가볍게 때리고 템포를 올려 공격하는 패턴이 통했습니다.
코트 옆에 권도영 코치님이 보여서 생각이 났습니다. 의도가 불분명한 스트로크로 실점하였습니다. 언더클리어를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더 길고 높게 타구 해야 합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뿐입니다. 이제 여유를 완전히 잡고 훈련에서 했던 패턴들을 하나씩 적용해보고 있습니다.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물방입니다. 하지만 이겨내야 합니다. 이 많은 랠리 중에 동영 코치님은 딱 두 번밖에 공을 안 쳤습니다. 진 줄만 알았던 경기에서 이겼습니다. 하지만 이겼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경기였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경기해주신 동영, 동욱, 재홍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